아시아 최초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이룬 대한민국 축구의 의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에이스 손흥민은 토트넘의 4위 도약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EPL 파워랭킹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과 함께 K리그 위 수준 또한 높아져 이 부리그인 K2리그에서도 최다 관중을 기록하여 K리그에 대한 관심과 리그 수준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일본, 이란, 호주가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란, 호주 같은 경우 많은 해외파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월드클래스급 스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아시아 최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가 안정적인 선수층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유럽파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은 손흥민과 황의조,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권창훈 등 기술과 피지컬을 갖추고 있는 스타급 플레이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세계 최고 선수로 등극했으며 황의조는 2022년 시즌 리그왕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였고 김민재도 5대 리그 상위권 팀들의 오퍼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K리그에는 유럽파 선수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2022년 기준 40세 미만 카타르 월드컵 미출전 유럽파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미출전 유럽 5대 리그 출신 K리거 베스트 11 윤일록 울산현대 92년생, 만 28세, 2020 시즌부터 2021년 시즌 몽펠리에 이승우 수원 FC 98년생, 만 24세, 2017년 시즌 2019년 시즌 베로나 2019년 시즌 2021년 시즌 신트 트라이던 윤석영 강원 FC 90년생, 만 30살, 2013년 시즌부터 2016년 시즌까지 퀸즈파크 레인저스 박주호 수원 FC 87년생, 만 35, 2013년 시즌부터 2015년 시즌까지 마인츠 지동원 FC 서울 91년생, 만 31살, 2014년 시즌부터 2019년 시즌까지 아우크스부르크 2019년 시즌부터 2021년 시즌까지 마인츠 김보경 전북 현대모터스 89년생, 만 33, 2012년 시즌부터 2015년 시즌까지 카디프 시티 박주영 울산현대 85년생, 만 37, 2008년 시즌부터 2011년 시즌까지 AS 모나코 홍정호 전북 현대모터스 89년생, 만 33, 2013년 시즌부터 2016년 시즌까지 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 FC 서울 89년생, 만 33, 2012년 시즌부터 2018년 시즌까지 스완지 시티 2013년에서 2014년 시즌까지 선덜랜드 2018년 시즌부터 2020년 시즌까지 뉴캐슬 유나이티드 구자철 제주 유나이티드 FC 89년생, 만 33, 2014년 시즌부터 2015년 시즌까지 마인츠 2015년 시즌부터 2019년 시즌까지 아우크스부르크 이청용 울산현대 88년생, 만 34, 2018년 시즌부터 2020년 시즌까지 보음 2015년 시즌부터 2018년 시즌까지 크리스탈 팰리스 에딘손 카바니, 수아레즈, 호날두, 주앙 무티뉴 등 2022년 카타르 월드컵 H조 스타급 선수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로파 K리거 선수층이 두터운 한국 대표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미출전 유로파 K리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소 16강을 넘어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JTub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